안녕하세요, 정여원입니다. 하나, 둘, 셋. 빨리 뵙고 일단 100단위로 가는 거. 핸드폰 안에서 매력적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사진 잘 찍는 거. 발 좀만 뻗어주세요. 모드를 이렇게 발이 팔을 너무 든 것 같아요. 아, 그래? 살짝 약간 여유롭게. 파리에서 새 카메라를 사게 될 줄이야. 배터리가 나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인사 좀 하세요. 누구신지. 저는 파리에 살고 있는 미아예요. 야, 오늘 날씨 완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쌀쌀해 지금. 근데 햇빛. 쌀쌀한 바람이 살짝 불면서 습도 거의 없고 햇빛이 쫙. 햇빛, 파리 햇빛. 이런 건 좋다. 오, 에펠. 하이 에펠. 저 다리가 그 영화 인셉션에 나왔대. 아, 저 다리가. 그래서 그냥 비아킴인데 원래 이름은 사람들이 인셉션 다리라고 하더라. 여기는 양화대교가 아니라 여기는 인셉션 다리. 자, 이쪽에 봐봐. 여기 앵글이 너무 예뻐. 그리고 바로 뒤에.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여기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저기 보이시죠? 지금 저기 저 동상 있는데 저기가 완전 베스트 스팟. 그러면 저기 앉으면 맛은 여기입니다. 그럼 딱 저기 봐봐. 저기 있지? 저기 앉으면 딱 이렇게 예쁘게 나와. 아하. 저기 앉으면 저 언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앉아볼게요. 라는 핫플레이스로 왔는데 여기 어떤 데냐면 윅베이소 감독 아시죠? 윅베이소 감독이랑 그 유명한 셰프랑 같이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모네 레이저씨 유명한 데가 한 10군데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라는 레스토랑에는 패션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영이를 글로벌로 진출. 저런 것도 캐스팅이 좀 돼보려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블랙 플레이트고 이건 블랙 트러플 피자입니다. 여기에 와인이 빠질 수가 없겠죠? 전 파리에 있는 애네 와인 마시다 갈 거니까요. 네, 소리는 좀 크게 내지 말아줘. 알았어. 창피하니까? 알았어. 왠지 이렇게 봐도 그냥 먹으면 돼? 다른 거 뭐 할 필요 없이? 응. 근데 어려운 거지? 진짜 얇은 도우에 뭔가 트러플 소스를 발라놨어요. 이거? 내가 고소한 치즈를 살짝 얹어서 너무 담백하다. 와인 완전 딱이네. 트러플 인정. 진짜 맛있다. 나 역시 먹을 때 못 찍겠다. 다 먹고 제가 샹젤리제 거리 투어할 때 다시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이트는, 쇼핑 메이트는 짠!
소리야에 우리 이은하 과장님입니다. 나는 인플루언서야. 일단은 샹젤리스 거리 오면은 여기 뭐 개선문 이렇게 큰 길로 쫙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없는 게 일단 없어요. 오늘 이렇게 저 앞에 개선문으로 돌아가지고 운동 겸 소화도 시켜야 되니까. 네. 매장에서 쇼핑을 제가 좀 해야 돼요. 드레스 사실 거잖아요. 네. 연말 파티를 위한 드레스를 살 거라서. 네. 거기만 딱 갔다가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공항 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떠날 거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스토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클래식한 스토어 같아. 드디어 개선문. 와, 나 한 번만 찍어줘. 자, 드디어 여행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갈 마시정입니다. 제가 입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 바지도 예쁘고, 이 바지 예쁘죠? 예뻐요. 약간 하이라이트에 이 바지가 예뻐 보여가지고. 그 시장님 바지 잘 어울리시잖아요. 근데 약간 나는 좀 사실 좀 뭔가 이런 니온 컬러. 응. 이거 이 수트 있죠? 네. 여기 아까 큐럿 팬츠의 이런 팬츠 수트. 이거는 꼭 봐주셔야 되는 게 앞으로 이거는 이제 진짜 유행할 거야. 언제? 이번 FW부터 시작인 거지. 당장 사야겠네요. 당장 사야 돼. 당장. 어? 여성스러운데 섹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예쁘다. 아 근데 반짝거리는 게 진짜 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과해 보였는데 입으니까 안 과해. 입으니까 안 과해. 속에 슬립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야하지 않게 슬립이 있고 이렇게 앞에 단추가 이렇게 껴서 와. 어메이징이래요. 어메이징. 어떤 게 베스트예요? 지금 1, 2, 3번 중에? 짠, 드디어 이제 서울로 인천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비행기 뜨자마자 비빔밥에 라면을 빨리 후딱 먹고 자야죠. 안녕하세요. 정배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데기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오빠 나 여기서 얼굴 가리고 있어. 두 번째로 그 선보일 제가 소개할 게스트 분이신데요.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머리를 했던 친구인데요. 거의 20년째 제가 헤어를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진짜 별로 아시죠? 백업실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 우리 아이고 바로 우리 여주인공 여배우 우리 명품 배우 서우 씨예요.
이거는 제가 아기 때부터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배우 되기 전 아니 무슨 한 5년 전 죄송한데 저 정리 좀 하고 할게요. 정말 짜증나. 그냥 오래된 걸로 진짜 오래된 걸로 소야 이번에 이 프로가 있잖아.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야. 너가 너를 위한 프로그램이야. 나 아니야? 어, 너 아니고 주인공. 일어나야 돼. 주인공 나연아. 나연아인데 다음 스케줄 몇 시라고? 소야 나 머리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머리가 너무 건조해서. 내가 허리까지 왔던 머리 제일 처음으로 짧게 잘라준 게 오빠. 그렇지. 그리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사없이. 그리고 우리 또 그 히메컷이라고 약간 우리 투블럭 단발도 잘라서 잘. 아 맞아 맞아. Darling, wrap me up and keep me. I'll throw away my heart's key. 나 그 머리 때 진짜 약간 인기 많았던 것 같아. 되게 이뻤잖아. 그때 남자친구 있었던 것 같아. 그 머리 없어지고 남자친구 없어졌어. 빨리 무슨 해 빨리. 오늘 남자친구가 생기신 머리 스타일을 잘라줄게. 알겠어. 알았지. 일명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거지존이라고. 업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기장 자체가 제일 거지존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팁을 주자면 소호야 이렇게 거지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살짝 내면서 기르면 엄청 이게 손질이 잘 돼요. 드라이를 좀 그렇지. 아까 이렇게 1.5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어색하거든. 근데 침을 살짝 내면 훨씬 더 거지존도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꿀팁이지. 뭐 끝났지 뭐. 끝났어? 어. 벌써? 너가 봤을 때 나는 이제 헤어 디자이너인데 어떤 걸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 컨텐츠에? 약간 오빠의 사생활이 너무 없어. 나 절대 안 올려. 그걸 보고 싶어. 탐나는 어. 그의 사생활. 진짜? 응. 물란한 오빠의 사생활이 궁금해. 그런 거야? 네가 개인적으로 탐나는 곳은 어떤 거야? 오빠한테 어. 나 하나 뭐 갖고 올 수 있어? 이 점은 내가 하나 갖고 올 수 있어? 어, 있어. 진짜? 어. 오빠의 몸? 오빠의 또. 바디? 지금은 근데 또 몸 스타일이 또 약간 스키니하면서 맞아 이렇게 근육질이니까 그지 완전 느낌이 다른 거야. 그지 그지 그거를 오빠가 마음 먹는 대로 몸을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처음에는 완전 그, 남성미 어 헬스만 했었지 몸을 완전 키워줬는데 지금은 필라테스를 같이 하니까 이 슬림 어. 마르면서도 어, 어. 근육 어, 어. 근데 근육도 되게 많더라. 뭐 끝장나지 뭐. 그러면은 시원하게 오늘 지금 공개하자. 지금 나한테 탐나는 거. 너 그 진짜 소의 그 딱 그냥 러블리함? 없는 거. 아니 러블리야. 너무 오래가. 소야. 도발이. 아니야 도발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로 항상 얘기하고 싶은데 소 하면은 대명사가 그냥 러블리. 러블리 그리고 큐트 큐트 진짜 뭐 깜찍한 그런 그 타고난 그 유전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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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앞에 포인트를 살짝 줘야 돼. 이게 또 살짝 해줘야 돼. 이 잔머리 한 가닥에 얼마나 큰 줄 알지 소호야. 청순 청순 너무 이쁘지 뭐 청순해졌어요. 스타일 너무 이쁘죠? 이렇게 어깨 뽕 스타일에다가 머리는 진짜 이거 약간 좀 2019년도 FW 유행하는 스타일. 네. 자 이제 스타일 하나 살짝 보여.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